이나 두 번째 노래 시절 인연 보내드렸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고였어요, 그쵸?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전국 활동에 여러 행사, 여러 공연들을 다녀보면 가끔씩 실제로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 음향 장비도 같이 더위를 먹어가지고 이런 사고들이 날 때가 있는데 오늘 또 이 행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이 행사 또 주최하시느라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병환 교수님, 정의용 의원님을 비롯해서 오늘 주최층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함께 할 텐데요.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이 분위기 이어서 이번에도 잔잔한 노래 여러분들과 한 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가 발매한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 하늘여행이라는 곡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곡으로 하늘여행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주 여름설이 콘서트에 즐겨주시는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 성주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참외! 참외를 빼놓을 수 없죠? 네! 이 성주의 참외가 알이 굵고 영양분도 높고 당도가 높다고 해서 전국 참외 유통량과 출하량의 무려 70% 이상을 이곳 성주가 맡고 있다고 합니다. 참외뿐만 아니라 저쪽 수륙면적으로 가면 쌀도 유명하고 사과도 유명하고 저쪽 병진으로 가면 수박도 유명해요. 이렇게 더운 여름날 수박 먹고 사과 먹고 참외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성주 참외 만세! 그리고 여러분들 제 고향이 어딘지 아시죠? 제 고향이 여기 바로 성주 옆에 대구예요, 그쵸? 그럼 저는 어린 시절, 학창 시절 때 여름만 됐으면 여기 포천계곡에서 살았어요. 내가. 성주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 포천계곡 맞습니까? 네! 여기가 이곳 성주가 낙동강의 줄기 따라서 가야산의 정기를 받아서 얼마나 살기 좋은 곳입니까?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우리 성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또 아름다운 고장, 살기 좋은 고장 성주 많은 방문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주를 위해서 박수와 함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여러분들과 신나는 무대, 흥겨운 무대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운사내라는 곡 다들 알고 계시죠? 함께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곡 미운사내 함께 하겠습니다. 친구가 내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저기 이뤄져 있는 고등학교 동창인데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 어머님이 고향이 성주분이신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아주 절친한 친구인데 많은 친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저 친구랑 저랑 그 추억을 좀 얘기하자면 네가 연예인 되네, 내가 연예인 되네, 네가 연예인 되네. 그 친구도 꿈이 연예인이 있고 저 친구도 이제 꿈이 연예인이었거든요. 결국 내가 연예인이 됐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미운사내 아주 흥겹게 신나게 즐겨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 순서 뒤에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진짜 장민호 신문 보고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아주 조각으로 빚어낸 것처럼 배우 저리 말할 줄.
정도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이 뒷무대 여러분들 장민호 씨의 무대도 신나게 즐겨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제 준비한 마지막 노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원이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노래 어떤 노래입니까? 어떤 노래입니까? 여러분 진또배기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진또배기 이곳 별걸 운동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 이 운동장이 떠나가도록 여러분들 함께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선생님 여러분들의 저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노래 진토백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선조국민 여러분, 인근 시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선조국민 여러분들, 관광객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